네, 이번 에피소드는 제17장입니다. Object Oriented Programming Features of Rust. Rust가 가지고 있는 OOP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Rust 그 자체는 OOP가 아니에요. OOP가 무엇이라고 정의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OOP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죠. Encapsulation이라고 그러나요? 예, Encapsulation 데이터 은닉성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과 그 Object OOP라고 하는 언어의 특징이에요. Encapsulation이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Inheritance가 있죠. 그렇죠? Inheritance도 있고 또 세 번째는 Polymorphism도 있죠. Inheritance 역시 Object Oriented OOP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래밍 패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Polymorphism 요 소재들을 쭉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OOP의 가장 큰 특징들 중에 두 가지죠. Encapsulation과 Inheritance가 Rust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Polymorphism은 17.2 섹션에서 Polymorphism이 역시 Rust에서 구현되는 방식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OOP의 디자인 패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디자인 패턴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살펴볼 겁니다. 그것이 17.3입니다. 첫 번째, Characteristics of OOP 여기서 첫 번째 Encapsulation입니다. Encapsulation은 우리 한국어로는 뭐라 그러나요? 데이터 언닉성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코드 중에서 유저들에게 공개되는 부분을 API라고 하는 영역으로 제한을 하는 거죠. 제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용자가 보이지 않게끔 쉽게 말해서 get들과 set들 메소드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제한하는 겁니다. 어떤 클래스에 그러니까 만들어낸 인스턴스들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바꾸려면 set들 메소드를 쓰고 그리고 가져오려면 get들 메소드를 쓰라. 이게 데이터 은닉성의 기본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자면 밑에 예제 하나 나와 있죠. 이렇게 averaged collection이라고 해서 struct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정의하고 있죠. list average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averaged collection 쭉쭉쭉쭉쭉 remove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제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struct를 만들었고 struct를 정의한 거죠. 그리고 averaged collection이라고 해서 implementation을 이렇게 메서드 하나, 두 개, 세 개의 메서드, 네 개의 메서드 이렇게 있어요. average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다 mute로 들어갔는데 mutable로 들어갔는데 average 같은 경우는 mutable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self를 넣었죠. 그렇게 해서 뭔가 return되는 값 self average return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mutable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얘들도 mutable이고 다 mutable이에요. 그런데 self만 immutable로서 이렇게 self.average가 리턴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또한 public입니다. struct도 public이고 얘들 function 메소드들도 public인데 그 중에 하나의 메소드 얘만 private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얘를 볼 수가 있죠. Average Collection. 그런데 리스트나 Average는 Public이 아니고 Private이에요. 그죠? 이것도 앞에 Public이고 보시면 Public이 됩니다. 그럼 외부에서 얘를 접근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값을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얘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와 얘가 매칭이 안 되죠. 바꾸게 되면 이미지적으로 바꾸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엉터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둘 다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얘들은 누가 바꿀 수 있나요? 얘들이 바꾸는 거죠. 그죠? averaged collection에서 mutable로 얘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mutable로 가져와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추가하거나 혹은 빼거나 그죠? 빼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나요? self updated average를 불러들이죠. 불러들여서 프라이빗입니다. 얘는 외부에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업데이트 에버리지. 얘를 만약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얘를 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팝이면은 얘를 바꾸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를 호출해서 값을 바꿔버리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리스트에 추가되거나 삭제되지도 않은데 임의로 요 업데이트 에버리지를 통해서 에버리지 바꿔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 물론 이제 그런 경우의 수는 좀 드물긴 하겠습니다만.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말하는 OOP에서 말하는 데이터 닉슨이죠, 그죠? 인캡슐레이션. 그러니까 여기 리스트와 에버리지라고 하는 두 개의 밸류가 항상 서로가 서로의 를 의존하고 따라서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주게끔 하는 거죠. 대신에 얘들은 외부에서 건드릴 수는 없고 얘를 건드리려면 공개된 API, 이게 공개된 API잖아요. 그래서 공개된 API를 통해서만 제어할 수 있게끔 얘는 비공개로 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불법적인 조작이나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것이 OOP의 인캡슐레이션 개념인데, 그것이 이렇게 러스트에서 쉽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러스트도 OOP 언어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네리턴스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하는 거예요. 상속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죠? 부모, 페어런츠, 부모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와 메소드들을 자손, 차일드, 클래스에서 그대로 공유하자는 것이 이네리턴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이미 하고 있죠. 트레이트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러스트의 트레이트가 기존 OOP,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도 있긴 합니다만 타입스크립트나 다른 언어들, 자바 같은 언어의 그러한 데이터 공유 개념을 트레이트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네리턴스 중에 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 특징은 데이터 공유성 외에도 이걸 뭐라 폴리몰피즘이라고 그러죠. 폴리몰피즘은 뭐예요? 폴리몰피즘은 아버지가 들어갈 자리에 자식이 들어가거나, 저 자식이 들어갈 자리에 아버지 부모죠. 부모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부모 클래스가 차일드 클래스를 대신하거나 혹은 차일드 그 반대의 경우가 바로 폴리몰피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폴리몰피즘은 폴리 여러 개의 몰프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것을 다음 장 17.2 트레이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데서 같이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